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5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자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오늘 경북 북부 내륙에는 낮까지, 대구와 그 밖에 경북 울릉도 독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도 대구와 경북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10mm, 경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2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에도 최고 26도 안팎 머물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보통 수준,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공기질 깨끗하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요일 오전 비가 그치고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평년 이맘때 수준 이어지며 일교차만 조금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포항공대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의 표준 모델을 정립하고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지가 포항이기 때문에 포항공대 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진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부회장은 현대가 아산병원에 투자하면서 적자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가 후원을 하는 포스텍 의대는 이런 설립 이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적자거든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텍이라는 어떤 위상과 기초 학문과 그동안 쌓아오는 그 아이텍, 그 ICT 기술이 같이 복합이 된다면 분명히 저는 큰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최근에는 임상 의사가 의료 현장의 필요에 의해 아이디어를 내고 창업을 해 성공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며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뭐 아이템 같은 걸 개발을 했을 때 이게 궁극적으로는 환자한테 쓰여야 이게 효과가 결국 이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이제 아이디어들은 임상 현장에서 보통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만약 포스텍이 의대 유치에 실패할 경우 포스텍이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포항공대에서 다양한 이제 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뭐 유전자 치료나 아니면은 세포 치료 같은 이제 플랫폼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연구 중심 의과 대학이나 의사 과학자를 통해서 그 실제 이제 임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이어지지가 않으면은 사실 이제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가가치 있는 제품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포항은 미국 보스턴, 스위스 바젤 같은 바이오 클러스터를 꿈꾸고 있지만 정작 지역의 기업들은 포항에는 임상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포항공대에 의사과학자를 많이 배출하고 또 연구 중심의 의과대학이 들어오면 훨씬 더 근거리에서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기초 연구는 포항에서 임상과 제품화는 서울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오 산업을 꽃피우기 위해선 포스텍 의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가 영일대 수욕장 인근에 건립하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명칭이 포엑스로 결정됐습니다. 포엑스는 포항의 포와 전시회를 뜻하는 엑시비션의 X를 결합한 것으로 기억하기 쉽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월 컨벤션센터 명칭을 공모해 심사위원회 심사와 시민 설문조사를 거쳐 포엑스로 결정했습니다. 청도군의 조형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형물을 조성한 작가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설치된 조형물은 창작물이 아닌 중국에서 수입된 복제품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구속된 작가가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 교수를 역임하는 등 세계적인 조각 작가라고 알려졌다 정과 6범의 사기 전력이 드러난 최모 씨. 경북 청도경찰서는 최근 최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세계적인 작가라며 경북 청도군에 조형물 9점을 기증한 뒤 청도군과 수의 계약을 맺고는 조형물 20점을 2억 9천여만 원을 받고 설치했습니다. 자신의 조형물을 기증하면서도 설치비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청도군은 최 씨가 세계적인 작가라는 점을 인정해 조형물 조성 사업을 추진했지만 최 씨의 이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최 씨가 청도군에 조성된 조형물은 창작물이 아닌 중국에서 수입한 복제품이다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MBC는 지난 2월 설치된 조형물이 창작물이 아니라 중국산 복제품 의심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조각을 봤을 적에 특히 이제 요 부분에 주름의 형태와 위치, 개수가 요 부분의 위치와 개수가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걸로 봤을 적에는 복제 생산이 가능한 석재 그 조각기가 있는 공장에서 제작되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최 씨가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지난 2019년 19억여 원을 주고 하이도에 조형물 300여 점을 설치한 최 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비롯해 중국산 조형물 납품업자와 설치업자,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사해 왔는데 최 씨가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 남구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교회 목사를 포항 남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 3월 예배 시간에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기후변화로 지난 겨울 비가 많이 오고 수온이 올라 동해안 대표 어종인 가자미와 아귀 어획량이 많이 줄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황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울산 MBC 이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의 햇살 아래 생선에 말리는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지느러미를 자르고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한 이 생선은 울산을 대표하는 어종인 가자미. 하지만 최근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시장을 찾은 손님들이 가격을 흥정하다가 발걸음을 돌리기도 합니다. 물건이 너무 안 올라오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당연히 비싸고 소비자가 너무 비싸니까. 울산 수협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울산 지역 가자미 어획량은 1,3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5% 감소했습니다. 울산에서 가자미 다음으로 많이 잡히는 아기도 2021년 2,840톤에서 2022년 1,940톤, 지난해 1,430톤으로 어획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데다 최근 비가 오는 날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이유가 수온의 변화로 인하여 지금 고기들이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작년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기상이 좋지 않아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날도 부쩍 늘었습니다. 옷은 좀 덜 밟히는 편이지. 날이 바다 날이 굴렁거리고 이래 파도가 치면 고기 배들이 작업을 못 하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덜 잡힐 때도 있어. 기후변화로 울산 대표 어종인 가자미와 아귀 어획량 감소가 경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거점파출소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울진해경은 기존의 강구파출소와 함께 죽변파출소를 올해부터 구조거점파출소로 운영해 선박사고나 익수사고 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할 계획입니다. 또 잠수 구조인력을 대상으로
수중 잠수 훈련과 조류 적응 훈련, 인명 구조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해양 사고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고려말 국내 최초로 화약을 개발한 최무선을 주제로 한 과학관이 영천에 있습니다. 최근 노후된 시설과 전시 콘텐츠를 새롭게 교체해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임현준 MBC 청소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천의 최무선 과학관 잔디공원. 꿈, 탐구, 창조를 주제로 영천교육지원청이 주최, 주관하는 과학 꿈잔치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체험부스 앞에는 호기심에 찬 학생들의 눈빛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불 떼주세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다 붙여주세요. 전동 스피로 그래프 만들기가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엄마에게 선물할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를 체험했어요. 이번 행사는 영천에서 태어난 과학자 최무선의 업적을 기리고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과학을 즐기는 축제의 마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끝! 이렇게 로봇을 활용해서 직접 AI 로봇을 체험해보는 그런 부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들의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영천 관내의 교사와 학생들이 운영하는 체험 부스 22개와 여성과학기술인회와 보현산 천문과학관, 충효문화수련원 등에서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빛의 고장 영천에서는 과학체험 꿈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최무선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MBC 청소년 기자 임현준입니다. 포항슬러스가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김종우의 짜릿한 극장골에 힘입어 전북현대를 1대0으로 물리치고 리그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양팀 모두 경기 내내 기회를 날리며 골문을 열지 못한 상황에서 후반 추가 시간이 4분 주어진 가운데 포항은 후반 경기 종료 직전 오베르단이 날린 슛에 골키퍼에게 막히자 김종우가 침착하게 차넣어 다시 한번 태하 드라마를 썼습니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7승 3무 1패, 승점 24점을 기록하며 리그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솔거미술관은 청년작가 발굴의 하나로 다음 달 30일까지 국제작가 이정아의 불속의 마른 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캠퍼스 천을 족자 형태로 재단하고 크레온과 왁스 등을 활용해 사물을 담아낸 드로잉 페인팅 작품 10점을 선보입니다. 경주 출신의 이정아 작가는 독일 베를린 바이센제 국립미술대학을 졸업하고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지 쌀값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미국 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지역농협조합장들이 정부의 추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RPC협의회는 정부가 해외 원조용으로 민간 재고 10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쌀값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15만 톤을 추가로 매입하고 쌀 적정 생산 대책 확대와 일관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지난 3월부터 다시 하락해 최근 80kg에 19만 432원까지 내려가면서 19만 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5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자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오늘 경북 북부 내륙에는 낮까지, 대구와 그 밖의 경북, 울릉도, 독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도 대구와 경북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10mm, 경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20mm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예상되는데요. 내일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에도 최고 26도 안팎 머물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보통 수준, 미세먼지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남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8도, 김천 1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 24도, 김천은 2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6도, 문경은 1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20도, 문경은 19도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안개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18도로 출발해 낮에는 25도 전망됩니다. 수요일 오전 비가 그치고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평년 이맘때 수준 이어지며 일교차만 조금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